간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7%, S&P 지수는 1.23%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84%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장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P&H 테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오른 감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약간 눌림목 접근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P&H 테크를 주목한 이유는 OLED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소재 관련된 부분이 이제 향후 성장성이 1, 2년 사이에 상당히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바일향 소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모바일 OLED향으로 고굴절 CPL 소재를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미국의 애플사향 모바일 OLED 패널 양산을 본격하면서 공급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고요. P&H테크의 고굴절 CPL은 2021년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된 소재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에 연간 온기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OLED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이 이제 OLED, QD OLED TV를 이제 생산하면서 4월 달부터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내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던 시장이 열리는 것 같고 TV 관련 소재의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OLED TV용 패널 출하량 목표치가 작년 800만 대 출하량을 보였던 반면 올해 목표치가 1000만 대로 출하량이 상당히 대폭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장수명 블루호스트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OLED 관련된 부분 패널을 아마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빠르면 4월 달부터 갈 수도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대에서 150만 대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OLED TV향 관련된 소재도 P&H 테크의 물량이 증가됩니다. 올해 실적은 420억 대에 영업이익단은 84억 정도의 실적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판매 공격적 행보에 따른 모바일 관련된 고굴절 CPL 공급 증가라든지 OLED TV향 장수명 블루호스트 공급 본격화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실적이 성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23년 성장 매출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매출액이 2023년 같은 경우는 700억대까지 매출이 올라갈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170억대까지 올라오면서 올해가 성장을 하지만 올해 대비로도 2배 정도의 성장을 볼 것으로 봅니다. 2023년도에 OLED TV 침투율 상승에 따른 기존 소재의 성장세가 급격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퀀텀 점프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이 되는 P&H 테크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2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도 불구하고 증시 입장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좀 둔감하고 호재는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29일 5차 협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키우와 체르니후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할 것으로 밝히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핵심 요구사항인 중립국화에 대해서도 안보 보장 체계 마련 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현과제를 달리던 이들 국가가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이뤄내고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원자재, 유가라든지 곡물 등 이삼을 폭증했던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발 경기 둔화 리스크도 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소되고 주가는 강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는 장단기 금리차 미국이죠. 역전에 따른 침체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기대감 지속이 되고 여기에서 10원 넘게 급락한 원달러 환율 등 우호적인 대외 여건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또한 미국 시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내에서 4%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국내 반도체주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시 주변 여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 형성돼 있어서 상승세를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